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면 제가 요새 굉장히 좀 모자에 엄청 꽂혀있어요. 특히나 이 볼캡에 되게 꽂혀가지고 머리통은 하는데 자꾸 하나 둘씩 사모으다 보니까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진 볼캡들 중에 좀 괜찮은 볼캡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볼캡은 계절 상관없이 자주 쓰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요새 예쁜 볼캡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사모은 제 볼캡들 소개해보면서 요거 가지고 어떤 식으로 코디하면 또 예쁠지 또 한번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14가지 볼캡을 소개해볼 건데요. 사실 제가 볼캡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긴 한데 그중에 구매처를 알기 힘든 제품이나 그닥 추천하지 않는 제품들은 다 빼갖고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또 솔드아웃된 제품들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것들은 그냥 뭐 색감이나 이런 코디 방법만 좀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볼캡은 페인티드 우드라는 인쇼에서 구매한 이 베를린 볼캡입니다. 이렇게 빨간색 배색으로 포인트 되어 있는 이 색깔이 너무 예쁘고 거기다 이 글씨까지 이렇게 여기 꼭다리까지 이렇게 색깔 맞춰져 있는 게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모자예요. 근데 이거 너무 아쉽게도 제가 구매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이거 솔드아웃된 제품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바지를 요 빨간색 컬러랑 같이 맞춘다든지 그렇게 하면 너무 귀엽고 또 여기다가 이렇게 머리 이렇게 양갈래로 따주면 또 그것도 진짜 귀여운 그런 모자입니다. 이것도 인쇼에서 구매한 모자입니다. 이거 빔블에서 구매한 네톤 배색 자수 볼캡입니다. 색상이 한 4가지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초록색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되게 귀여웠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거랑 되게 고민을 하다가 조금 더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이 네이비색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가 베이지색이어가지고 조금 더 웜한 느낌으로 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잘 쓰게 되는 모자예요. 요거는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신기한 게 진짜 웜한 느낌이 확 들어요. 그리고 여기 위가 되게 동글동글한 편이어가지고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쏙 하고 들어오는 되게 편안하고 여유 있는 그런 착용감이에요. 자, 다음 모자는 짜잔! 넘나 스테디템인 MLB 모자입니다. 이거 색깔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가격은 36,000원이었습니다. 이 MLB 모자 마크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전 그중에 이 마크가 진짜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중간 사이즈 로고가 너무 예뻐요. 약간 미니멀하게 쓰기 좋은 느낌? 그리고 챙은 그렇게 긴 편이 아니거든요. 좀 전에 소개했던 모자들이랑 사실 챙 길이는 같은 편이긴 한데 이게 좀 더 이렇게 좁고 좀 약간 둥근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뒷면에는 이렇게 MLB 마크가 있고 뒷면에 또 줄일 수 있는 후크가 있고요. 요거를 착용을 해보면 이렇게 보시면 깊이는 살짝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좀 꾸밀 때 쓰는 모자 같은 느낌보다는 약간 데일리템으로 좀 더 강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깊이 딱 얼굴 가려주니까 솔직히 쌩얼로 그냥 아무데나 막 나가고 싶은데 그럴 때 편하게 많이 쓰는 모자일 것 같아요. 다음 모자 짜잔! 1993 스튜디오 모자입니다. 요거는 제가 예전에 1993 스튜디오 광고 촬영했을 때 그때 제공을 받았던 모자인데 이거 너무 예쁘게 잘 쓰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추천을 해보려고요. 근데 진짜 아쉽게도 이것도 솔드아웃이에요. 머리통 부분 완전 화이트여가지고 얼굴 굉장히 밝아 보이고요. 여기도 그렇게 어두운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얼굴이 칙칙해 보이지 않은 그런 모자예요. 그리고 역시나 챙 그렇게 길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 폭도 그렇게 깊지 않은 편입니다. 되게 이렇게 편하게 폭 하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얘는 품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마음에 찾아봤어요. 이거 좀 약간 이런 비슷한 결로 좀 추천할 게 없을까 했는데 제가 1993 스튜디오 광고 영상 촬영할 때 이 볼캡 두 가지를 소개를 했었거든요. 하나는 완전 까만색 볼캡이었는데 걔는 이름이 웨이브 로고 볼캡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진짜 추천해요. 여기 1993 스튜디오 모자들이 약간 핏이 되게 예쁘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모자도 39,000원, 가격은 동일하고요. 화이트, 베이지, 그린, 핑크 요 정도가 되게 예쁘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추천템.
다음 모자는 짜잔! 요거는 유어 라이프 히어라는 브랜드의 모자인데요. 요것도 그때 유라히 광고 촬영하면서 제공받았던 모자입니다. 근데 요것도 너무 예뻐가지고 딱 봐도 색깔 진짜 너무 몽글몽글하지 않아요? 되게 민트색. 근데 아쉽게도 요것도 솔드아웃. 또 요거 제가 좋아하는 배색 모자인데 근데 요거 조금 특이한 게 원래 배색 모자 같으면 여기 앞에 챙을 좀 약간 더 진한 색깔을 많이 놓잖아요. 근데 요거는 여기가 더 밝아가지고 또 되게 색다른 느낌이어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로고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로고가 거의 약간 보일랑 말랑한 그런 정도의 느낌이에요. 이거는 진짜 여기 민트 색깔이랑 같이 이렇게 딱 색깔 맞춰가지고 민트 티셔츠 이런 거 입으면 진짜 너무 귀엽거든요. 자, 다음 모자 짜잔! 요거는 3타임즈 모자입니다. 요것도 아쉽게도 품절된 모자긴 하지만 요거 너무 요 마크가 진짜 너무 귀여워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할 모자들 중에 제일 결이 다른 모자긴 해요. 요거는 블랙 컬러 딱 한 가지밖에 없고요. 그리고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깊이가 어느 정도 좀 있는 편이에요. 좀 되게 깊어 보이죠? 그리고 뒷면은 통풍 되게 잘 될 수 있게 이렇게 메쉬로 되어 있어요. 뒷면이 이렇게 비친다는 거. 그리고 여기 요 버클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스냅백 같은 느낌 많이 나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 약간 이렇게 노랗 잖아요. 이게 여기 보면 이게 되게 푹신푹신해요. 여기도 그렇고 이게 약간 네오프렌 소재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것도 한번 써보면 짜잔. 근데 사실 이 모자 되게 잘 안 쓰게 돼. 핏이 좀 이쁘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가 되게 이렇게 둥둥 떠 있어. 마크만 예뻐 아주. 자, 다음 모자 짜잔! 요거는 밀로라는 브랜드 모자입니다. 와, 너무 상큼하지 않나요? 요거는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 요 브랜드 측에서 이제 단순 선물로 연락을 주셨었는데 그때 여기 브랜드 모자가 너무 이뻐가지고 요거랑 다른 모자 하나 더 이렇게 해가지고 제공을 받았던 모자거든요. 가격은 39,000원이고 빈티지 라임 색깔이었어요. 근데 요거는 일단 여기 요 마크 레터링도 너무 귀여워가지고 진짜 만족스럽고요. 챙이 그렇게 길진 않은 편이에요. 이걸 이제 써보면 짜잔! 와 진짜 이거 근데 색깔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라임에다가 약간 옐로우 느낌이어가지고 진짜 얼굴 되게 밝아 보이고 완전 상콤 그 자체. 티셔츠에 그냥 무난하게 매치하기 되게 좋은 그런 편한 모자일 것 같아요. 완전 만족. 자, 다음 모자. 요것도 밀로 제품입니다. 요거는 자수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가격이 조금 더 높아요. 45,000원. 색상은 라벤더 색상이고요.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배색 볼캡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귀여운 고양이 자수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일단 요 레터링 너무 빈티지해가지고 마음에 들고 그리고 약간 여기 밀로 모자 특징이 약간 흐물흐물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아예 그냥 머리에 이렇게 탁 안착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인가?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써보면 너무 귀여워. 얘가 이름이 레트로 블랙캣 볼캡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딱 이 그래픽이 되게 레트로한 느낌이에요. 너무 귀여워 진짜. 좀 전에 소개했던 라임색 모자가 좀 약간 통통 튀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 모자는 좀 약간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의 모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모자가 이렇게 흐물흐물 가라앉잖아요. 앞에 여기 볼이 뭔가 자기주장이 그렇게 강하지 않으면서 내 머리에 이렇게 쏙 이렇게 내 머리 둘레를 이렇게 딱 감싸주는 그런 느낌. 하여튼 핏이 되게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모자. 짜잔! 요거는
더 센토르라는 브랜드의 모자인데요. 이름 그대로 나일론 재질로 되어 있고요. 여기 이렇게 회색에다가 딱 귀엽게 이렇게 핑크색 레터링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수로. 그 뒷부분 사슴인 것 같은데? 놀랍게도 사슴이 아니었어. 약간 그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데 나오는 상반신은 인간, 하반신은 말, 약간 이런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흐물흐물 무너지는 형태의 모자고요. 근데 사실 저는 요새 이 모자를 제일 많이 써요. 특히나 이제 나일론 재질이라서 여름에 또 되게 잘 어울리는 재질이기도 하고, 색깔 조합도 진짜 너무 예쁘고, 요 그레이 색깔이 되게 이것도 얼굴 되게 화사하게 밝혀주는 그런 컬러여가지고 요거를 이제 써보면, 근데 요거는 핏이 좀 특이해요. 모자가 막 엄청 깊은 건 아닌데 여기 요 부분이 둥글둥글 좀 약간 여유 있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쏙쏙쏙 들어가요. 요거는 컬러가 되게 러블리해서 그런지 좀 약간 요즘 유행하는 발레코어룩에다 같이 매치를 해도 되게 예쁘게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모자는 짜잔!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미스치프라는 브랜드 제품인데요. 요거는 롬버슨 스테인 볼캡입니다. 버건디 색상이고 가격은 45,000원. 요거 버건디라고 하긴 하는데 솔직히 버건디보다는 그냥 약간 물 빠진 레드 느낌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자수는 약간 필기체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 챙 이렇게 딱 봤을 때 요거 굉장히 이렇게 많이 펴져 있는 평평한 그런 챙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건 또 썼을 때 느낌이 되게 다르긴 하거든요. 그리고 요거의 특이한 점, 버클이 이렇게 되게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스트링으로. 그래서 요걸로 줄여가지고 이렇게 얘를 이렇게, 이게 어떻게 눌러가지고 하는 방식인 것 같긴 한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요 특이한 포인트만으로도 좀 매력 있는 그런 모자다 해서 이제 이 모자도 이렇게 써보면 딱 이렇게 썼을 때 벌써 이렇게 딱 챙이 딱 넓은 느낌이 딱 나죠. 그래가지고 그런지 좀 약간 얼굴이 좀 밝아 보이는 것 같아요. 얼굴에 이렇게 그늘이 많이 안 지는 느낌입니다. 여기 이렇게 뒷면에 이렇게 고무줄로 되어 있잖아요. 머리를 이렇게 딱 잡아주는데 그게 은근히 좀 타이트한 느낌이 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모자 쓰고서 밖에 나갔다가 왔는데 그날 약간 머리가 좀 약간 조이는 느낌? 하여튼 근데 이거 그냥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만족이에요. 너무 예뻐. 자, 다음 모자는 짜잔! 요것도 미스치프 제품이고요. 요거 SS 롬버스 러닝캡이었습니다. 색상은 카키 그레이고 가격은 48,000원이었어요. 가격대는 좀 있는 편인데 여기 마크가 스카치 재질이거든요. 빗받으면 반사되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예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옆쪽에 미스치프 라벨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제가 이거는 왜 샀냐면 제가 고프코어에 한창 빠져있어가지고 그때 고프코어 무드로 쓰려고 샀던 모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면 보시면은 여기는 또 재질 다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배색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옆면에 이렇게 미스치프 고무 마크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버클은 이렇게 약간 안전벨트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생각보다 되게 고급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모자도 챙이 굉장히 평평한 편이에요. 얘는 딱 형태 자체도 되게 평평하죠. 이렇게 써보면 사실 근데 이것도 제가 그렇게 썩 좋아하는 핏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특히나 얘는 또 챙이 좀 되게 긴 편이더라고요. 챙은 길고 폭은 좀 약간 깊지 않고. 그리고 또 이게 이렇게 동그랗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네모나게 떨어지는 그런 핏이어가지고 예쁜 느낌이 들다가 많은 그런 느낌. 살짝 애매한 것 같아요. 자, 다음 제품은 짜잔! 요거는 헤지스 제품이고요. 로얄 블루 퍼피 자수 볼캡입니다. 근데 얘는 요거랑 똑같은 제품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솔드아웃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딱 하얀색에 요 파란색 배경이 예쁜 건데 그 모자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헤지스 요 마크, 강아지 마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요거 챈 긴 편 아니고 요거 폭도 되게 짧은 편이에요. 써봤을 때 사실 이 모자는 제가 좀 좋아하는 모자입니다. 이거는 색감이 좀 아주 쨍하게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거 파란 원피스랑 같이 이렇게 매치해가지고 입으면
그럼 너무 귀여워요. 이게 은근 진짜 그 파란색 블루블루로 코디했을 때 되게 청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이거는 꼭 이거 헤지스 모자 아니어도 아까 그 소개했던 MLB 모자에도 이런 컬러 있으니까 그렇게 같이 매치해도 너무 귀엽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모자는 짜잔! 요거는 윤세라는 브랜드 제품이고요. 컬러는 세 가지 있었는데 저는 블랙으로 구매했고 가격은 56,000원입니다. 조금 비싸죠. 요거 약간 요 빛 같은 그런 마크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구매를 했고요. 특히나 이게 나일론 재질이어가지고 되게 약간 고프코어 무드 많이 나요. 이 마크랑 같이 매치해가지고. 그리고 뒷부분 보면 이렇게 이것도 안전벨트 스타일의 요 플라스틱 버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흐물통 재질이에요. 거기다가 챙 되게 짧고 그 다음에 얘도 엄청 판판해요. 사실 저는 이렇게 판판한 모자는 그닥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핏이 막 엄청 예쁜 느낌은 아닌데 착용을 해보면 이렇게 이것도 딱 썼을 때 판판한 거 엄청 느껴지죠. 근데 착용감 자체는 괜찮은 편이고요. 또 이게 나일론 재질이어가지고 여름 같은 때는 또 되게 시원하게 착용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마크가 좀 되게 약간 임팩트 있는 느낌? 심플하면서 임팩트 있어가지고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하는 모자입니다. 자, 마지막 모자 짜잔! 이거 더 뮤지엄 비지터 제품인데요. 가격 끝판왕 68,000원짜리 모자입니다. 솔직히 진짜 너무 비싼 것 같긴 한데 색상은 화이트로 구매했고요. 사실 여기 더 뮤지엄 비지터가 요새 굉장히 좀 핫한 브랜드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 구매해봤습니다. 요거는 딱 봤을 때 여기가 되게 다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로 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여름에는 좀 덜 찾게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거 진짜 요 그래픽도 너무 귀엽고 뭔가 애기 그림체 같잖아요. 요게 하얀색에다가 요 검은색 실로 이렇게 배색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되게 포인트 돼가지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느낌? 딱 써봤을 때 오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예뻐. 근데 이 브랜드 모자들이 되게 통이 여유있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모자를 쓰는 느낌보다 뭔가 이불 덮은 것 같이 이렇게 모자를 덮은 느낌? 하여튼 착용감은 굉장히 편하고요. 근데 아무래도 스웨이드 재질이다 보니까 살짝 더운 감이 있기는 해. 근데 이제 가끔 하얀 모자 쓰고 싶을 때 이렇게 마크라든지 그리고 이런 재질 때문에 좀 약간 심심하지 않게 쓸 수 있는 그런 모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가진 볼캡 소개도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코디도 한번 해봤는데요. 사실 볼캡이 또 착용샷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까지 이렇게 담아봤으니까 또 마음에 드시는 볼캡 있다 하시면은 잘 살펴보시고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볼캡 리뷰였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